10월 16일 토요일이 됐습니다. 정유일입니다. 정유일은 뭡니까? 아주 달빛 같은 그런 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정화일주는 인적, 그죠? 임의를 좋아하죠. 임민, 임진, 임오, 임신, 임술, 임자일을 좋아하고요. 아주 일평생, 그죠? 아주 인생 항로가 기복이 좀 심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당날은 뭡니까? 뱀도 좋아하고, 소도 좋아하고, 욕도 좋아하죠. 근데 닭은요, 범뜻이라고, 토끼뜻이라고, 같은 닭뜻이라 합니다. 올해는 그저 붉은 옷을 입으시고 이자 칠자를 쓰시고 방향은 남쪽으로 가시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신의를 좀 싫어하죠.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일을 싫어하고 또 이분들 직업으로는 약사 의사 예체능 각 채널이 잘 맞습니다. 저 그저 우울증이나 감정 기복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고 우울증 어처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띠별 운세 들어가겠습니다. 띠별 운세. 자, 오늘 당날이죠. 당날에 쥐띠부터 한번 볼까요? 자, 쥐띠 봅시다. 자, 화살이죠. 화살인데도 그래도 오늘 밤에 좋은 일이 있네. 그죠? 어제는 좀 조용히 지내시고 오늘 오후에 활동을 많이 했어요. 비즈니스라든가 계약, 청약, 이사 모든 게 오후가 좋습니다. 소띠 볼까요? 유축합금이죠. 야, 역시 그래서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해서 시집 장가를 가게 되고, 그죠? 또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 오늘은 계약, 승사, 매매, 이사 모든 것이 좋은 날입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 탕월, 그죠? 원진살이죠. 원진살이라서 사업은 잘 되고, 그죠? 매매도 되고, 다 되는데, 뭡니까? 연애만 좀잘안 되는 낙하네, 그죠? 자, 중살이죠. 하하, 중살이라서 여기도 오전에는 좀 조용히 지내고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매매, 성사, 이사, 비즈니스는 다 오늘은 연애도 밤에 하세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오늘, 자, 역시 진유합금, 그죠? 좋은 일이 많네요. 성사, 매매, 취업, 그죠? 이사, 모든 게 좋고, 금전이 들어오고, 사업이 되고, 저 연애운 또 상남자, 그죠? 좋은 섹시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야, 여기도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죠?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가 되고, 이사가 되고, 그죠? 또 금전이 되고, 사업이 되고, 만사가 형통입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도 오늘 운명의 오빠를 만나게 돼서, 그죠? 돈 많은 오빠야네, 그죠? 오늘 또 일진이 대박입니다. 여러 가지 만사가 형통입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는 운명의 남자,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죠? 시집 장가를 가게 되고, 그죠? 매매, 성사, 이사, 금전, 사업, 모든 게 좋은, 예, 건강도 좋아집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오늘 조금 꿀꿀한 날이네, 그죠? 약간 구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입을 조심하시고, 그죠? 오늘은 좀 조용히 보내는 그런 하루를 하세요. 닭띠 볼까요? 자연이죠. 닭띠 역시 오늘 이별이 좀 있네, 그죠? 오늘 상처를 조금 받는 날이고, 그죠? 오늘 입을 좀 조심하시고, 사람 만나는 걸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각도를 조금 조심하는 그런 날로 정하세요.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오늘 불타는 밤이 되네, 그죠? 오늘 또, 그죠? 밤에, 그죠? 승사가 되고, 이사가 되고, 매매가 되고, 연애가 되고, 오늘은 불타는 밤입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오늘 매매가 되고, 승사가 되고, 금전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고, 다 좋은데, 연애가 안 돼서 좀 많이 외로운 그런 날이랍니다. 어쩌겠노, 그죠? 다음을 기대하세요. 자, 오늘 또 멋진 날 되세요.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